안녕하세요. 엑스워크 TV입니다. 7호 태풍 안필 관련 미국 해양대기청 GFS와 유럽 중기예보센터 ECMWF의 간략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중국에서 기습폭우가 계속되면서 일기예보만을 믿고서 대비하기가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지역에서 게릴라성 폭우가 쏟아지면서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하며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만전을 기하라고 촉구하기도 하였습니다. 미국 해양대기청 GFS를 살펴보면 7호 태풍 안필은 8월 16일 금요일 저녁에 일본 도쿄를 스치듯이 지나가며 태평양 먼 바다로 사라지는 모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도쿄에 많은 폭우를 쏟을 것을 예측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유럽 중기예보센터 ECMWF를 살펴보면 미국과 마찬가지로 16일부터 도쿄에 폭우를 쏟으면서 영향을 주다가 17일 토요일 새벽부터 태평양 먼 바다를 향하여 동편향하여 사라지는 모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와 달리 오늘 8월 15일 일본 기상청의 예측은 다행히 7호 태풍 안필이 도쿄에 폭우는 뿌리겠지만 도쿄를 관통하며 큰 피해를 주는 예측이었던 어제와는 다르게 오늘은 도쿄를 스치며 지나가며 태평양으로 사라지는 모의를 하면서 미국 유럽과 같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에 계속되는 태풍들의 발생과 지진으로 인하여 많은 외국 관광객들이 귀국길에 오르고 있는데요. 이번 7호 태풍 안필 관련 내일 8월 16일부터 17일까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기에 폭우로 인하여 도쿄 인근에 위치한 주요 공항들은 폐쇄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폐쇄가 될 것으로 보이는 공항은 먼저 도쿄 하네다 공항으로, 도쿄 도심에 가장 가까운 공항으로 국내선과 국제선 모두 운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리타 국제공항으로, 도쿄에서 약 60km 떨어진 지바현에 위치한 공항으로 주로 국제선이 많이 운항됩니다. 세 번째는 이바라키 공항으로, 도쿄 북쪽 약 85km 떨어진 이바라키현에 위치한 공항입니다. 규모가 작으며 주로 저비용 항공사가 이용됩니다. 네 번째는 지바 마쿠아리 공항으로, 도쿄 동쪽에 위치한 지바현에 위치한 공항으로 소형 항공기와 전세기가 주로 이용됩니다. 지금 열거되어진 네 곳의 공항들은 이번 7호 태풍 안필 관련 8월 16일부터 이들 공항들은 항공기 운항이 취소되거나 연기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7호 태풍 안필이 이번에 8월 16일 금요일에 일본 도쿄에 어느 정도 피해를 줄지는 고기압의 확장 여부와 크게 관련이 되는데, 고기압의 확장을 세 가지로 구분해 보면 첫 번째는 고기압과 태풍의 상호작용, Interaction between High Pressure Systems and Typhoons. 태풍은 저기압성 기상현상으로 주변의 고기압과 상호작용하면서 이동합니다. 고기압이 강할수록 그 경계에서 태풍이 밀려나거나 경로가 바뀔 수 있습니다. 이는 태풍이 특정 지역으로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반대로 특정 지역으로 몰아가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는 태풍의 경로 결정, Determination of Typhoon Trajectory. 태풍은 일반적으로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이동합니다. 만약 동쪽의 고기압 세력이 확장하면 태풍은 그 가장자리를 따라 북서쪽으로 이동하기 어려워지고 동쪽으로 더 밀려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기압이 약화되면 태풍은 고기압 세력 내부로 더 깊숙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기압의 위치와 강도에 따라 태풍이 도쿄를 직접 강타를 할지 아니면 동쪽으로 빠질지가 결정이 됩니다. 세 번째는 고기압의 확장 여부가 태풍의 경로를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Influence of high pressure expansion on typhoon path deviation. 만약 고기압이 확장하여 더 강하게 되면 태풍이 도쿄를 비롯한 일본 본토에 상륙하지 않고 동쪽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고기압이 예상보다 약하거나 그 위치가 미세하게 변할 경우 태풍은 도쿄나 보소반도 등 일본 본토를 강타할 수 있습니다.